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거기는 대통령 부인 일가의 선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개발하겠냐, 그래서 개발 목적으로 일부러 종점을 바꾼 건 아니다, 그 이유로 선산이 거기 있다는 이유를 댔었죠. 그런데 거기 선산이 없다, 진짜 선산은 따로 있다, 단독 서울의 소리에서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취재팀 윤재식 기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백은종 대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요거는 작은 사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 종점을 변경한 건 아니다, 거기서 근거로 된 것이 거기 조상 선산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 무슨 아파트를 개발하고 하겠느냐, 조상 선산이 있는데, 그렇게 변명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선산이 있느냐 기자들이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서울에서 찾아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왜 기자들이 찾기 쉬웠는데. 아, 찾기 쉬웠어요? 거기 구글 지도만 봐도 나올 텐데, 또 양평군 직원들이나 양평 토지 관련 좀 많이 아는 분은 이미 알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분이 그걸 찾으려고 갔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 동네 한 70이 넘은 오래 사신 분이 말바위 옆에 있다는데, 저희가 그분이 제보를 해서 그분이 미리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147-1 산 병산이 그 토지 대장도 주어서 저희가 쉽게 찾았는데, 올라가는 길이 좀 찾기 쉽지만 않더라, 막 길이 험하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 선산이 있다 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원희룡 장관이 거기 선산이 있다 라고 한 그곳에는 조상의 묘나 선산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 아, 예,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 사진도 보여주시고. 예, 예. 사실 그게 이게 뭐 정부 여당에서 그쪽 변경된 종점 위치한 곳에 김건희 일가 선산이 있어서 뭐 특혜가 없었다, 특혜를 줄 수 없었다, 그렇죠, 뭐 개발할 수가 개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대선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대선 전 2021년도에 12월 달에 당시 이제 그 지금 강산의 병산이 그 종점이 변경된 지역 5개 필지가 부동산 10년법 위반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양수 당시 수석 대변인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해당 토지는 투자의 목적이 전혀 아니다. 장모 최은순 씨 시댁이 조상모야 낙골당에 위치한 선산으로 최 씨 가족이 선산 약 7,5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선대로부터 상속된 것이다. 그렇게 낙골당이 있는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골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여러 매체가 그 전에 찾아갔어요. 근데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그걸. 아무도 못 찾았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보면 선산이라고 하는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선산인데, 선산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주소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이제 알려져 있던 주소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최은순 일가 땅은 중부고속도로 접경부터 붙어가지고 일정 부분 저 건물이 있는 그 땅은 또 세멘트로 도로를 양평으로 해서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남의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 땅으로 봐서는 그게 전부 최은순 일가의 땅은 아니고, 거기서 한 20, 30분 걸어서 올라가면은 2000평 병산이 147-1번 산, 거긴 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산이 있는 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때 그 대표님 잠깐만요. 우선 이 여기 선산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는 개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땅,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그 땅에 가보면 실제로는 비닐하우스 있고, 이거 사실 굉장히 방치된 곳처럼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어때요? 저 땅은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충식 씨가 저걸 대지로 바꿔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닭, 저 칠면조도 키우고 그 염소도 키우고 하면서 그걸 형질병을 한 땅이 바로 저기 지금 보이는 저 땅이고, 저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땅은 김충식 명의로 되어 있다가
다시 최원순 씨 명의로 넘어간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 중요한 것은 저 땅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 선산이라고 볼 수 있는 흔적이 없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양수 이제 2021년 대선 전에 이제 부동산 심리법 위반 그 정황이 있던 땅이거든요. 이게 네. 그때는 이제 그 지금 아까 김중식 씨 명의로 돼 있다가 지금 최원순 씨 명의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게 바로 그 땅입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했던 땅도 바로 이 땅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땅에 가봤더니 선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땅에 선산이 없다는 겁니다. 선산이 없다. 아무리 낙골 예. 땅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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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 있고 보니까 뭐 계집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창고 있고 그 관리도 안 돼 있고 보니까 그 심지어 그 현장에 가면은 김중식 그 명함이 이렇게 흩어져서 뿌려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영역 포시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이게 뿌려져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중식 씨가 밤에 거기 중요한 비밀 서류가 거기 있는 걸로 저희는 정보를 받았는데 밤에 아마 그걸 이동해 갔나 봐요. 그래서 밤에 가져가면서 흘렸다? 명함을 흘려서 제가 본 것만 해도 서너 장 봐서 하나 주워가지고 왔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선산이 어딨냐. 그 선산을 찾았는데 실제 선산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선산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선산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조상의 묘 그렇죠. 또는 조상의 묘가 있는 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선산 자체가 조상의 묘를 이제 뜻합니다. 일단 묘가 있어야 돼요. 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네. 묘가 바로 저희가 사진 바로 저기 자 사진 좀 띄워봐 주시죠. 예, 예, 예. 자 그러니까 광섭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게 바로 김건희 씨의 사망한 부친, 예, 부친. 예. 부친 성함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부친이 묻힌 묘가 거기 있어요. 그걸 찾은 거죠. 맞습니다. 낙골당입니다. 낙골당이 예, 여기다 묘가... 전체 사진 띄워봐 주십시오. 명함은 그러니까 묘가 따로 있네. 저 묘가 따로 있다는 거죠. 맞아 따로 있습니다. 저기는 관리가 되고 있네요 보니까. 관리 잘 되고 있어요. 관리가 잘 되고 네, 있어요. 잘 되고 한 20여 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낙골 묘를 만들었는데. 예. 그 대통령 부인의 일가 다른 분들도 여기 묻혀 있나 보죠? 다른 분들도 묻혀 일족이 묻혀 있습니다. 일족이. 네. 그럼 선산이 여기가 맞네. 맞죠. 근데 여기는 그 대통령 부인이 혹은 최은순 씨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은? 소유가 아니고요. 일단 소유 아니에요? 같은 김가의 섭자 학렬의 사람 남자 둘과 김희순이라는 아마 고모들은 김순희. 김순희. 네. 이렇게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저 땅은 김씨 문중의 연명으로 된 땅이다 이렇게 어허,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나 또는 김건희 씨 명의로 된 땅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래서 못 찾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실제 선사는 여기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가 공동 명의로 돼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거기에 실제 김건희 씨의 부친도 여기 아니 할아버지도 계세요. 아, 할아버지도 계시고 예. 거기 선산이 맞네. 선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리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선산이라고 국토부 장관에 나와서 계속 주장했던 그 땅에 갔더니 비닐하우스 다 있고 선산 없고 꼭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죠. 네. 이거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사안인데 서울에서 처음 밝힌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 그 언론사에서 그걸 못 찾은 게 나는 이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찾았다는 게 참 이상하고 왜 안 찾은 거 아니냐 못 찾은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좀 한 45도 경사라 올라가다 미끄러지기도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한 2,300m 뿐이 안 돼요. 아, 멀진 않네요. 멀지 않아요. 말바위라면 압니다. 말바위. 아, 그 지역 분들은? 이름이 말바위에 있어요. 땅 평수는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선산이 확실하고 왜냐하면 다 일가가 있으니까요.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매입한 땅 지금 문제가 있는 땅은 선산도 아니고 선산을 지목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맞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지금 종점이 변경된 그 5km 반경 안에 그 흔히 말하듯이 축구자 5개 그 29개 필지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29개 필지 전부 다 주소를 살펴보면은 산이 없습니다. 다 형질 변경을 해서 투자 목적을 한. 그러면 이 실질적인 선산이 있는 이 낙골 땅이 있는 여기는 지번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소가 양평군 강산면 병산리 산. 147-1번지 선산이 여기 선산이 맞습니다. 네. 네. 산이 있습니다. 산이
산 들어가는 지번은 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병현 씨 소유 토지에는 산이 들어간 지번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습니다. 네. 국토부 국토부가 이 간단한 거를 엉뚱한 위치를 천산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방어막을 쳤잖아요. 국토부뿐 아니라 그 전에 국민의힘도 그랬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을. 그렇죠. 서울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뭐 못 찾은 게 이상하고 안 찾았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못 찾. 그러니까 서울에서 찾으려고 했더니 금방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아이 참네. 기가 막히네요. 이거 이렇게 금방 찾아질 것을 언론이 찾지 않으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최근에 장기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취재를 하고 있는 거고. 언제쯤 나오나요 뉴스가? 뭐 이제 취재가 끝나면은 이제 나오겠죠. 뭐. 그게 언제쯤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년 안에. 예, 이번 달 안 이번 년 안에 이제. 아, 이번 년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아니 그래, 예, 열심히 지금 저희는 이제 남들이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접근하기 불가능하다. 이런 쪽에만 하고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취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유튜브 수익 창출 안 되시잖아요 이제. 유튜브 수익 창출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도 직원이 한 2, 30명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연 한 1억 월 한 1억 정도 이제 이렇게 인건비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예. 그런데 적자 보고 있어요. 아마 곧 문 닫을지도 모르겠어. 자, 그 홈페이지 가면은 후원 계좌 있죠? 예, 정기 후원 좀. 네, 알겠습니다. 그 장기 취재하신다는 거, 예. 그거 이제 공개 시작할 때 저희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예. 예. 그리고 뭐 우리 김성준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예, 큰 역할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 방송 있습니다. 후에 따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지금까지 예. 서울에서 지금 끝나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얘기 있어요? 예. 아, 이거 뭐, 취재해서? 예. 예, 이거 뭐 반론 요청을 했나 이거 질문이 있어가지고 예. 예, 반론 요청 했습니다. 아 지금 뭐 혹시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한테 바로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면 연락 주세요. 아, 네. 대통령 부인이 저희 방송 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윤재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